항상 노력하는 모습이 빛나는 도경천 아사 얼마이트 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선생님, 이번에는 네. 장민호 씨. 화두가 1977년 7월 28일 뱀띠예요.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띠. 결혼할 시기를 갖다가 많이 놓쳤죠. 결혼을 일찍 했다면 실패수가 정확히 있는 사주고 내 목표에 달성하기에는 힘든 시기가 됐었어요.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욕심도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연태까지 살아온 거는 인간의 지인들 때문에도 배려심도 많이 있고 부모로 인해서도 내가 달성을 해야겠다는 그 욕망에 굉장히 앞을 섰기 때문에 이 가수로서 하나 가지고 전진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와서 지금 올해 인기를 많이 얻어서 내 자리를 찾았는데 올해 배우자궁이 들어와서 인간의 인연법을 만나서 결혼한 사람을 갖다가 선택한다면 조금 까다로운 사주라고 봅니다. 물론 올해 경자년에는 오고 가는 말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배필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장민호가 그 마음을 선뜻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정 갖다가 낸다 소리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고집도 세지만 섬세하게 되고 날카로운 면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실상 보는 모습은 날카롭다, 잘생겼다 그걸로만 보지만 원래 여성스러운 성향도 있고 고집만 센 장민호 씨예요. 그러다 보니 일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 맞는데 여자로 봤을 때는 장민호 씨가 친구들 대인관계는 많이 있고 연태가 그 인기를 많이 얻지는 않았지만 그 노래 한마디 할 때마다 자기 성향을 맞춰가면서 노래를 갖다가 곡을 선택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올해 금년 수전에 결혼한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왜? 장민호 씨 사주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결혼운이 들어와 있고 22년도에 결혼하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때서나 결혼을 한다고 하면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오고 간다 하더라도 아직 거기에 신경 쓰고 싶은 마음은 듣지 않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운은 왕성하게 있지만 재물을 갖다가 많은 재물을 더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주가 끼어있기 때문에 배우자로서 내 마누라로서 보는 역할은 굉장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부모로서는 빨리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결혼 시기는 놓쳤고 지금 할 시기도 맞고 하는데도 아직까지는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도 아니고 2022년도에 저는 결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인간의 배우자로서 배필을 만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워낙 깔끔하기는 하지만 겉으로는 좀 섬세한 것 같지만 성격이 까탈스럽기도 많고 자기 연태가 44살에 지금까지 뱀띠로 44살까지 살아왔을 때 그 고난과 아픔을 살아왔는데 자기 스스로 겪어왔던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내 성품을 눌러가면서 살아야 하는데 배우자를 만나서 나를 갖다가 얼마만큼 잘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서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날카로운 모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날카로운 모습이 있고 배려심도 있고 내가 이끌어는 사람 부분도 많이 있는데 여자궁에는 너무 약하다 보니까 여자한테는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내 마누라, 내 배우자, 내 처한테는 굉장히 저는 잘할 수 있다고 보진 않겠어요. 죄송하지만 장민호 씨가 그 부분을 조금 성격, 성향을 조금 바꿔서 전진하면서 내 자리를 지켜가면서 살림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고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내 고집, 성향으로만 밀고 나가지 마시고 내 재물도 배우자한테 서로 맡기면서 운운하면서 살아가면 재물도 많이 늘을 것이고 날카로운 모습, 욱하는 성질 때문에 성향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서로 실망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저는 장민호 씨가 남자는 말합니다 해서 인기를 많이 얻어왔어요. 그 인기 때문에라도 내 자리를 너무 지키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기를 무너지기 싫어서 굉장히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 장민호 씨
그래도 나이가 찼으니까 배우자를 만나서 내 가정을 이끌어야 나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부모를 생각해서라도요. 그쵸? 그래서 행복한 삶을 갖다가 누르시려면 제가 궁합을 봤을 때는 갑자 생각고요. 쥐띠도 괜찮고 돼지띠도 괜찮고 원숭이띠도 괜찮습니다. 그 띠로다가 인간의 인연을 만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나의 띠에 맞는 띠를 갖다가 선호해서 인간의 배우자 궁을 갖다가 잘 선택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내 고집만 내세우지 말고 운운하면서 내 재산과 재물과 지켜가면서 가정의 부모로다가 따뜻한 성을 가정을 이끄는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갖다 선택하는 스타일이니까 그거를 잘 살리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